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나귀를 열어서 급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것도 여기 세워주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하고 싶어 한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 강권적으로 미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서울에서 청와대에서부터 제가 이게 WCC를 처음에는 알게 됐다가 그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진짜 여기저기 안 가본 교회였고 엄청나게 그래도 교회 가면은 이제 한그 등록을 해야 눈치를 안 보고 다닐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도 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다니다가 이 교회를 찾다가 그 청와대에 그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님이 나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다가 이제 그 청와대에서 일하는 강화문에 거기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정말 주님께서 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서명받는 거 그거면 되는 줄 알고 또 서명받는 것도 열심히 했고 또 그거 하고 나니까 또 그것이 아니셔서 앱 가는 거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중에 내 마음속에 항상 이제 공허함도 있고 이렇게 내 양심이 꺼리켰어요. 그게 굉장히 왜 이렇게 뭐 지식이 좀 많거나 좀 많이 알아듣거나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앱을 까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연세 드신 그할 어르신들 70대 80대, 90대. 내 마음이 굉장히 이게 걸렸어요. 이게 진짜 양심이 너무 걸려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거면 될 거나 하고 했던데. 그리고 나서 또 그걸 하고 나니까 혁명당이라는 그것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제가 이제 외치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제가 그거 하면서도 제가 또 찔린 것은 내가 전도를 일으켰으면 많은 영혼들을 살리겠다.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려가며 그 짐을 끌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그래 주님의 일이라면 해야죠. 그건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 이 가슴에 네가 네 생명이 있어야지 나라를 살리는 것이지 네가 생명도 없는데 무슨 나라를 네가 살리겠느냐 내 심령에 막 갈퀴로 갈퀸 것처럼 아팠어요 여기가 그것을 가서 하려고만 하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깨닫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환경을 참 열어주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아들딸이라고 같이 하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 분열하는 모습을 보고 저것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 그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고민을 엄청 하면서, 여기로 이제 교회를 또 이제 거기 있으면서도 남편이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오고 남편은 다른 데로 이제 찾으러 다녔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는 이제 가짜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리가 왜 이렇게 역으로 뒤범벅했으며 하나님이 과연 이 예배를 받으실까? 내 양심이 너무 힘들고 기에다 그 나가서 강화문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저는 이렇게 하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제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다는 핑계대고 이제 그것을 하러 다니지 않기 시작했고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가족이 그 구역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바로 이렇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가 받지 않는 예배 드리면서 네 체면 생각하느라고 네가 그러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죽어 있으니까 제가 거기 있을 때 엄청 갈급했습니다. 성경도 안 읽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단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뺏어가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근데 야금야금 뺏어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내 영이 말씀도 묵상하기 싫어지고 기도가 하기 힘들고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이 정말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그리고 내가 나라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네가 그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근데 저는 내가 돌아보니까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나라를 살릴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깨달게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우리 박영훈 목사님 저기 부산에 가셔서 말씀 그 회개 운동하시고 마지막에 목회자 이제 그 세미나를 한다시길래 저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주님 저기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환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환경 열어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환경을 느닷없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종에게 보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제가 남편이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도 굉장히 그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험 잡을 데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제가 여기 내려왔는데 제가 의자에 그때 세미나 때 그냥 앉아있는 순간에 그 눈에서 가슴에서 그 스펀지처럼 안으로 스며드는 그런 어떤 있잖아요. 그런 막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 주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가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있나 보다. 그리고 예. 그리고 그냥 뭐 다른 거 뭐 내가 뭐 주님 뭐 어째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왜냐면 내가 2년이 3년 동안에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모습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있을 때는 정말 주님이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깨닫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있을 때는 정말 은혜를 안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고 그냥 뭐 예배를 많이 들은 것도 아니고 첫 예배부터 계속 눈물 마음과 눈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책을 읽게 하셨어요. 독서를 목사님 간증책을 그 책을 읽고 내가 다 읽지 않았는데 그 추천서라는 추천하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추천서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엄청나게 막 마음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막 눈물이 나와서 계속 울면서 그렇게 이제 그 읽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가슴이 이제 자유로운 거야. 내가 어떤 그냥 감옥살이에 갇혀있던 거라면 내 영이 너무 자유롭고 평안해서 너무 기뻤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가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은 그러니까 영은 하나시잖아요. 내에게 준 그 마음 그대로 우리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냥 이제 예배를 끝나고 목사님 안수 받을 사람 나오라고 해서 앞에 무릎 꿇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부하고 어떤 분 세 사람 이렇게 안수 받았습니다. 근데 안수 받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그냥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프게 했는지 목사님 손붙잡고 우리 부부가 막 울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남편이 그냥 그날 등록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는 등록을 했고 그날 집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 해본다고 그러고 어쩌고 그러고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못 옵니다. 여기 그걸 알기 때문에 감동신 대로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호소하고 싶은 것은 한국계여 여러분 정말 정말 호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잊지 마세요.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내 속에 이미 더러운 것이 꽉 차 있고 내가 부부 가정의 부부라고 생각하면 내가 남편하고 내 남편 내 자녀 아 저기 아내가 너도 좋은데 다른 여자라고 같이 와서 살겠다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해야 할지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한다고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묶여있는 분들 제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WCC에 가입된 교회들 그 성도진들 모두는 알면서도 사람이 종이 되어서 주님은 아니라고 하신데도 가족들 때문에 못 나오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덩이에 빠져서 같이 있는데 어찌 가정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오세요. 나와서 빛으로 나와서 그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세요. 가족들을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성경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모두가 똑같이 같은 종인 줄 알았고 같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아까선을 볼 수 있도록 다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분별은 내가 해야 되고 의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WCC 들어가서 있는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닌 곳에 나오십시오. 다 보게 하셨잖아요. 이 코로나로 통해서 이 정부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회다 되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 올려놔서 보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선이라 하고 죄를 선을 악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 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종이 진짜 종인지 다 골라서 보게 듣고 하시고 가게 하시잖아요. 움직이세요.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칩을 이제 백신 패스라고 하면서 칩을 놓는다 하더라고요. 이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육신의 것 썩어 불타질 것 때문에 생명 잃지 마세요. 영원한 생명 잃지 마세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 목사님 누가 성도들이요 회개해야 됩니다. 인본주의 합리주의 사항주의 다원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도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그 종들이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몸부림을 처음에 기도했으며 한란과 고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그 종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희숙이한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종들과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란 모습 그 모습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아버지 어깨에서 여기까지 오냐 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전 세계를 살려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성교 한국 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